다음 거 제목이 뭐예요? 산화와 환원입니다.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건데 산화라고 하는 게 뭐고 환원이라는 게 뭐냐? 왜요? 네, 표정이 재밌었어. 자,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단원에서는, 이 5단원에서는 거의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학 반응들이 나와요. 화학 반응이 나옵니다. 뭐? 산화와 환원.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기준은 누구냐면 딱 중등 수준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산소가 기준이야. 산소가 기준. 기준은 언제나 산소. 이 산소가 바로 산화환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산소가 굉장히 뭘 잘 시키냐면 산화를 엄청 잘 시키고 이 지구상에서 산소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아요. 원소들 중에 제일 많은 철이고 그다음 산소인데 그다음 이제 우리가 서식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보더라도 산소의 함량이 되게 많잖아요.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였고 기권에서도 수권에도 거의 대부분 물이잖아요. 산소가 많이 있고 지권에도 산소가 제일 많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산소보다 힘이 센 친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산화환원 관계에서. 네, 그 친구가 플로린인데 플로린은 우리가 이제 보통 잘 활용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플로린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힘이 센 게 산소이기 때문에 이 산소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게 뭐고 환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화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환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뭘까? 산소와 뭐 되는 거? 다시 분리되는 것이 환원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산화, 환원 관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 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양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반응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양초를 보면은 불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불꽃이 있죠. 안쪽에 이제 뭐가 있고 좀 더 온도가 낮고 산소랑 잘 결합하지 않는 이런 속불꽃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뭐가 있어? 좀 더 온도도 높고 밝은 색깔의 겉불꽃으로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될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연소 반응을 시켜볼 거예요. 뭘 연소시킬 거냐? 마그네슘을 한번 연소를 시켜볼 거예요. 이러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산화, 환원 관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자, 마그네슘을, 마그네슘 조각을 연소시키는데, 자, 어디에 먼저 연소를 시키냐면 겉불꽃에 연소를 시킵니다. 겉불꽃에 먼저 연소를 시켜볼 거예요. 겉불꽃에 연소시키면 마그네슘이 어떻게 연소가 되느냐?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요. 연소 반응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 산소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이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합쳐지지. 화합에 의해 뭐가 만들어졌어요?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어디로? 속불꽃에다가 연소를 시킵니다. 속불꽃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온도가 조금 더 낮고요. 안쪽에 있는 불이기 때문에 바깥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어 없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여기 양초 성분 중에 어떤 성분? 탄소 성분이 이 속불꽃에서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MgO 산화 마그네슘이 누구와 반응을 하느냐? 탄소, 그름이라고 하는 이 탄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Mg 마그네슘 조각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CO2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있게 돼요. 이게 양초를 이용한 연소 반응입니다. 이 연소 반응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산화 환원 관계를 한번 본다면, 자, 여기 있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 여기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쪽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 지금? 산소랑 결합을 했죠.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마그네슘이 지금 뭐가 되었다? 그치, 산화가 되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산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원래는 산소끼리 결합해 있었지. 산소 원자가 어떻게 됐어? 각각 분리가 됐죠. 산소랑 산소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면서 얘는 그러면 뭐가 된 거야? 그치,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속불꽃으로 가서 보면은, 자, 어떠한 일이 또한 있게 되느냐?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끓음 탄소 같은 경우는 이쪽에 와서 봤더니 누구랑 지금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을 했죠. 산소랑 결합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산소랑 결합을 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요. 여기 있는 MgO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소랑 분리가 됐네요. 산소랑 분리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러한 반응은 자연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연계에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되느냐? 일반적인 철의 경우, 자, 일반적인 철의 경우 자연계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녹이 슬죠? 녹이 씁니다. 녹이 슬어요. 그래서 녹이 쓰는데 어떻게 녹이 쓰냐면, 여기 이제 4개가 아니라 4개가 와야겠네. 4개, 3, 5, 2.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녹이 씁니다. 녹이 슬면서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냐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Fe2O3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화 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화철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철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는 그냥 철 원자였는데 지금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치? 여기서 지금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경우 거고요.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어? 산소끼리 분리가 되었죠. 철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된 거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원래 이제 산소끼리 결합을 했었는데 좀 더 많이 입자들어가지고 결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 관계로 정리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산화철을 우리는 다시 철로 쓰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제철소 같은 곳에 넣죠. 그럼 철을 뭐 하느냐? 철을 제련을 하게 됩니다. 철을 제련을 해서 어떤 과정이 있게 되냐면, 자, Fe2O3 산화철을 누구랑 반응시키냐면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키게 되면 가열을 해주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산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철과 다음에 세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는 원래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가 결합해 있었어. 근데 여기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됐죠. 산소를 얻었잖아요. 산소를 얻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쪽은 어때요? 원래 산소랑 결합해 있었는데 여기 철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산소와 떨어졌죠? 분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반응? 그치,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어때? 산화가 일어날 때 환원도 언제나 함께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뭐한다? 산화, 환원은 언제나 뭐한다? 동시에 일어나더라. 동시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동시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자, 한번 봐봐요. 여기 있는 산소는 본인은 뭐 되면서? 환원이 되면서 옆에 있는 마그네슘을 지금 뭐 시키고 있어? 산화를 시키고 있죠. 본인은 환원되는데 옆에 걸 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지금 산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옆에 있는 친구를 산화를 시키잖아요. 산화를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걸 우리는 뭘로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뭘로 작용한다? 산화제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화제로 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가 됐지. 근데 옆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했어? 환원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치, 환원 제로 작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환원이 되면서 여기 있는 탄소를 산화를 시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본인 환원되면서 옆에 걸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산화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산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산화제로 활용이 된다. 산화력이 있다. 동일한 의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산화가 되는데 옆에 걸 뭐 시켰어? 환원을 시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있다? 환원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산화와 환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산소를 기준으로 삼았느냐? 왜 산소를 기준으로 삼았느냐? 산소는 본인은 뭐 되면서? 환원되면서 옆에 있는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가 세냐면 산화력이, 산화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는 거다? 산소로 잡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내가 됐다.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산소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이러한 반응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자, 우리 주변의 산화, 환원 반응들. 우리 주변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볼도록 할 텐데, 우리 집에 산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가장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이거예요.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라는 거.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 그러니까 산화라는 게 누구랑 결합하는 거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인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이 있어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산화에 속하지. 거기에만 느린 산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녹이 쓴다던가. 녹이 쓰는 현상이라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식물의 갈변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냐면 빠른 산화와 느린 산화에 각각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철이 녹이 쓰는 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녹이 쓰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바로 연소시키면 불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갈변 현상 같은 경우 사과등 깎아놓으면 사과등 깎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랑 결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바뀌는 거. 그럼 되게 먹기 싫어지잖아. 처방법이 뭐래요? 갈변 현상 막는 방법. 소금물에 담가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과일별 맛이 없겠지. 소금물에 담가두면.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산성 물질과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의 서위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의 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산성물질과 염기성물질 산화인데 먼저 산성물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뭘 예로 들어볼 수 있냐면 CO2 이산화탄소가 뭐에 녹는 물에 녹는 반응으로 우리는 산화환원 관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뭘 만들어내냐면 H2CO3 탄산 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게 되면 탄산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엎드려? 왜 갑자기 엎드립니까? 좀 되게 당황스러운데?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뭘 형성해? 탄산을 만들게 돼요. 탄산. 탄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물질이야? 산성물질이죠. 산성물질. 이게 산성물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 산성물질이죠. 지금 얘는 뭐와 결합해 있어? 산소와 결합했잖아. 산소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산성 산화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SO2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이산화황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황. 이산화황이 이제 누구를 만나면서 이산화황이 물을 만나게 되면 H2O. 그러면 뭘 형성해요? H2SO3 아황산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것도 역시나 산성물질. 만약에 이제 삼산화황이 오게 되면은 만나는 이제 황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이제 공장 같은 데서 공장 매연 있잖아요. 요거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장 매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 산화물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CaO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누구를 만나면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O 두 개, H 두 개 있잖아.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CA, OH, 2 뭐예요? 수산화칼슘이죠. 수산화칼슘. 그래서 염기성 산화물 또한 형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에 의해서 산화환원 관계에 의해 이런 산화물들이 형성되더라.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는 산화환원 관계.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뭘 볼 수가 있냐면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거예요. 광합성 호흡 관계인데 광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요? 식물의 영녹체 내에서 일어나죠. 식물의 영녹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머리가 환상적이네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 뭐와 뭘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그래서 6개의 CO2와 12개의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영양분과 뭘 형성해? 산소를 만들고 여기서 물 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반응 여기 이제 뭐 들어가고 비대어지 들어가고 이 반응이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CO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CO2 같은 경우 원래 산소 두 개랑 결합해 있었지. 근데 여기는 산소 한 개랑 결합하잖아. 그쵸? 산소 한 개랑 결합을 합니다.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소와 분리가 됐죠, 지금. 그러면서 무슨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항원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는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물은 어떻게 돼요? 원래 수소랑 결합해 있었어. 근데 수소랑 분리되고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지금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산화 환원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 반대로 이제 호흡 같은 경우 어떠냐? 자, 호흡은 반대 경우죠. 뭘 이용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때 물도 약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형성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 이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 산소끼리 붙어 있었는데 물이 되면서 뭐가 되었다 지금? 그렇지. 환원이 되고 있고 환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도다 영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하죠. 원래는 6개 개당 하나씩 정도 붙어 있었는데 개당이 2개로 늘어났으니까 뭐 된 거다? 산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연소인데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만만한 뭐 가지고? CH4 메테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두 개의 산소와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CO2와 두 개의 물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CH4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산소와 분리되면서 수소와 분리되면서 산소와 결합을 했죠. 이건 지금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자, 여기 있는 H4도 어때?
어떻게 됐을까? 산화되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의 산화보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을 가게 되면 알겠지만 여기는 산소가 조금 중요해요. 여기는 산소 같은 경우에 각각의 경우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됐어? 이때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환원, 여기도 환원이고요. 실제적으로 수소 자체는 변화가 없어. 여러분이 나중에 뭘 배우냐면 고등학교 가면 산화수라는 걸 배울 텐데 이걸 이야기를 해야 좀 정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직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산화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소랑 결합을 했느냐 아니면 산소랑 분리가 됐느냐 요거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5번 용광로 철의 제련 과정인데 이 철의 제련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물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철임, 비철, 도움. 도움이가 누구냐? 코크스와 석회석입니다. 철광석을 제련을 할 때 코크스와 석회석이 들어가는데 각각 이제 어떻게 역할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 있던 이 일산산소 있죠? 이걸 코크스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개의 C 코크스에다가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ECO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코크스를 이용해서 F2O3 3CO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 두 개의 철과 세 개의 CO2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두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자, 여기 있는 코크스는 누구를 얻어? 산소를 얻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다라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뭘 얻어? 산소를 얻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있는 철광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철광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환원이 되더라. 그래서 철의 제련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석회석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산화 환원 관계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모든 화학 반응이나 산화환원 반응인 것도 아니고 중화 반응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닌 반응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화학식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산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의미를 조금 더 나간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첫 번째는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전자의 이동으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우리는 산화환원 관계를 정의해 볼 수가 있고요. 산소와의 저런 결합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걸 기준으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적인 기준인 산화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정리하냐면 산화 환원 관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직 배운 내용들이 아니고 저거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화학결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배운 게 이온결합밖에 없어가지고 공결합이나 금속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직 모르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서 배우게 되면 좀 더 깊은 내용의 산화환원 관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요.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